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 북한에서요, 화장품 값이 10년치 월급, 일반 주민의 10년치 월급이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 평양의 장마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화장품 세트가요, 무려 36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면 우리 남한에서도요, 꽤나 비싼 화장품에 속하는 가격인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화장품 살려면 거기서는 10년을 모아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기존에는 그 신유주 화장품이라고 해서 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북한의 국정 가격에 싸게 팔렸었고 저희 예술인들한테도 이제 무료로 공급되던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북한의 고난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에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생산의 좀 질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뭐 화장품에 우리가 기본이 있다면 뭐 에센스라든가 뭐 영양크림을 좀 더 넣어서 좀 비싸게 이렇게 해서 뒤에서 몰래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화장품들이 북한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인데 네. 지금 보니까 꽃향기 뭐 네. 크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서희 씨는 배우셨으니까 네. 화장을 비교적 많이 하셔서 아마 북한에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유주 화장품에서 나오는 이제 봄향기 화장품은 저희는 많이 사용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썼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봄향기 화장품에서 몰래 뒤에서 팔기 위해서 인삼 에센스라고 하는 원액이라고 하는 그 네. 에센스를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큰 통에 하나에 막 100달러씩 팔곤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뒤에서 팔리기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블로초라고 생소하게 네. 그 전에는 블로초라는 화장품이었고 인삼 고려 개성 인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네. 블로초까지 나와서 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해 보신 분이시니까 네. 품질은 어떻습니까? 남한 화장품도 사용해 보고 네. 계시고요. 북한의 화장품 이 설명서 보면은 굉장히 모든 재료가 천연 재료로 돼 있던데 네.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기본으로 나오는 이제 그 살결물이나 우리말하면 스킨이죠. 물크림, 로션 이런 거는요. 별로 질이 좋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개성 고려 인삼 화장품이라고 해서 그 화장품 안에 인삼 성분이 들어간 그 에센스 성분은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저희가 화장품 북한의 그 봄향기라는 화장품 안에 들어 있는 설명서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오늘 안찬인 소장님이 구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봄 시절처럼 로화, 그러니까 노화라는 뜻이겠죠. 네. 노화를 모르고 언제나 생신한 피부로, 생생한 피부 뜻이겠죠. 네, 새롭고 활기찬 피부로 아름답게 가꿔주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성 고려 인삼과 백두산대 줄기의 깊은 산들에서 야생하는 약초, 약초라고 그러나요? 약초가 아닐까요? 약초일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약초들의 유효 성분들은 뭐뭐뭐 땡땡땡 화장품의 필수 성분이다.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 성분임을 네. 굉장히 자랑하는 내용으로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화장품하고 장마당에서 팔리는 품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화장품 세트가 36만 원. 자, 일반 주민 월급의 10년. 치를 모아야지 살 수 있고요. 재밌는 게 또 이것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커피 믹스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72,500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커피 믹스를 말하는 건가요, 소장님? 북한에서도 저 커피 우리 꼴 모방해 가지고 네. 커피 믹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북한 자체로 만드는 막대기 커피를 네. 이제 파는 건데 저게 엄청 비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북한 돈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5천 원이고 북한 돈 5천 원. 북한에서 제일 큰 화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북한 주민 월급이 한 3천 원에서 4천 원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2천 원과 천 원짜리를 해서 북한 한 달 노동자의 월급. 아. 요건 대학 교수의 월급. 그렇군요. 지방대학 교수는 5천 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한 4,500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은 8천 원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요걸 이제 달러와 비교해보면 네. 1달러가 북한에서 보통 국정 가격으로는 150원이지만 네. 실제 가격은 8,300원. 아. 그러니까 교수 월급과 노동자 월급을 합친 것보다 1달러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5,000원짜리 북한 화폐, 이 한 장이 북한에서는 대학 교수의 한 달 월급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2,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이게 지금 3,000원이니까 북한 그렇죠. 일반 주민 한 달 월급인데 이걸 다 합쳐도 예. 환율로 따지면 미화 1달러보다도 안 되는 거죠. 300원이 부족합니다. 300원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것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직접 북한 돈을 가져오셨는데 북한 돈 소지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아마 이걸 합친 게 결국 교수 월급하고 노동자 월급 합친 건데 네. 아마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서 공식 월급이 8,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1달러보다 못하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품목도 보면요. 장마당에서요. 버터 단빵이 500원. 북한 한 달치 월급으로 6개밖에 못 사는 그런 가격이고요. 소주도 팔고 위스키도 팝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월급, 북한 주민 월급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게 팔린다는 건 누군가가 와서 산다는 건데 북한 주민들 중에 과연 저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제는 북한의 어떤 이제 계획 경제가 아니라 네. 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개인이 돈을 벌어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이제 부가 많이 축적됐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자기가 이제 모은 돈으로 저 정도의 금액은 그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 경제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아니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월급이 3,000원인데 어떤 월급, 방법으로 모아요, 네. 그거를? 월급 직장에 나가면 월급밖에 못 받지만 그 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은 꼭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마당에 나가건 다른 장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저런 돈을 이제 네. 모아가지고 저런 걸 이제 구입하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예, 이제 안창일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제가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평양 이제 김일성 종합대 교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더라도 부부가 만약에 진짜 다 공부를 잘해서도 한 사람만 교수하고 네. 한 사람은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교수를 해야만 아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 복리가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아파트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 확보를 하는 거고 부인은 장마당에 가서 하면은 자기는 5천 원 받지만 거기서는 몇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네. 생활하고 저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북한 내부 이야기 장마당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젊은 아이돌 그룹 중에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엑소가 한류의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엑소에서 공식 트위터, SNS 계정을 개설한 기념으로 100만 건의 메시지를 다 살펴봤는데 100만 건의 메시지 중에 15건이 평양에서 남긴 글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1100만 건 가운데 15건이 북한에서 한 트윗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트위터 코리아가 밝혔는데 궁금합니다. 북한 평양 내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저렇게 한류, 특히 아이돌 그룹에 관심을 보이는 글을 올릴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아, 다 좋아는 하지만 트윗 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인터넷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도 그 대사관 주변, 예를 들어 네. 러시아 대사관 주변, 뭐 영국 대사관 주변, 여기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와이파이를 하는군요. 그렇죠. 북한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그 근처로 다가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쓰는 게 있고 아마 저 15건 중에는 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네. 북한의 정보기관 요원들은 인터넷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조사해서 안 걸려서 저게 이제 나타났을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어떻게든 그러나 그런 트윗 한 사람 말고도 북한에서 청년들, 뭐 여성들, 신세대들은 저 뭐 엑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네. 무슨 유행가니 뭐니 음악, 노래, 영화, 드라마 이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청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일부 사람들이 트윗을 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송송 커플,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이 결혼 발표설도 혹시 북한 사람들이 접했을 수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옛날에 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오늘 방영되면 내일 저녁에 평양에서 귀족들이 다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송송 커플도 당연히 북한에 지금 알려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자,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죠. 한 인터뷰에서 북한 사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 한류가 얼마나 인기인지에 대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은 역사물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육룡이 나서 새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일반 그 주민들은 겨울 영화라든가 가을 동화 북한 애들은 지금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천여천각에 연애할 때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한서희 씨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는 없던 말투인데 젊은 이들 사이에서 오빠야 자기야 이런 말이 최근에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야라는 말은 잘 안 썼고요. 네. 오빠라는 건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연인들끼리 쓰기도 했던 한류 열풍이 이미 불었었던 거죠. 그때부터.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 서울말 하는 것도 이제 전화 받을 때 뭐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동강구역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개인집들에서는 좀 서울말 좀 흉내내고 안녕하세요. 여기 대동강구역이라고 하면서 세련된 여자로 분류가 될 정도로 네. 이 서울말투가 그 한류 열풍으로 해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네. 그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네, 말씀은 궁금한데 그럼 네. 오빠하고 자기 이런 말 쓰기 전에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안천일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말 쓰기 전에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이 상대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무란 말을 제일 동무요. 동무. 네. 여성들은 남성한테 동지라고 하고, 동지라고 하고, 남성들은 여자한테 무슨 동무 이렇게 부르는 게 연인들 간에 뭐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총각으로서 이렇게 처녀한테 좀 와일드하게 다가가면 여성이 하는 말이 동무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유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동무와 동지를 구분해서 남녀가 또 네. 쓰는 용어가 다르군요. 아, 이게 재밌는 얘기였네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한류, 이 드라마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는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처벌이 강화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심지어 총살도 하고 가끔 네. 뭐 노동 교화용에 처하고 근데 그때뿐이고 네. 저걸 가장 앞장서서 보는 사람들이 평양의 귀족들, 높은 고위 간부들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최용의 아들이니 뭐 국가보위상 뭐 김원웅 대장의 아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보기 때문에 그냥 시범 케이스로서 자 네. 보면 죽인다. 이게 곱죽이 위해서 총살형도 하고 교화소에 보내지만 네. 이제 그건 하나의 대세가 돼버려가지고 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남한의 아이돌 그룹 엑소. 북한 평양에서도 젊은이들이 엑소의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한서희 씨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